유정아 사랑해. 성훈아 사랑해. 민수야 사랑해. 성훈아 사랑해. 범규라 사랑해. 사랑해. 원희라 정말 사랑한다.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항상 왠지 공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아니다, 뭔가 이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좀 허무하다, 그리고 왠지 산에 들어가서 도넛 닦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었거든요. 많이 좋았죠. 사실 수행 가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마음이 동했고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환자들의 그 괴로움, 아픈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사실은 부족한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수행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제 주장, 제 생각, 제가 생각하는 바가 그냥 옳다고 주장하면서까지 막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내 뜻을 따라 저렇게 막 강요했었는데, 수행하고 나서는 아,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생각 내 주장이 다가 아니구나,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걸 배려할 줄 알게 됐고,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면서 감동도 느끼고 감동받고 감동주고 그렇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는 일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수행하면서부터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라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관념이 낚여져 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에 그냥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계속 책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머리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 있었고 감정 표현할 줄 잘 몰랐는데, 현대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어떤 지식 공부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감정 표현도 잘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수행 보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성과랑 밤에 등대와 같은 곳, 그냥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는데 그 길을 안내해 준 곳이고, 이렇게 또 낮으로 말하자면 태양과 같은 곳, 함이 없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